서울 금천구, 이 도심 속의 교육과 문화,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. 장애의 유형, 유무를 떠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. 최유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. 한쪽 벽면은 책들로 가득합니다. 가장 인기가 많은 스크린 파크 골프장. 이곳에선 골프 연습이 한창입니다. 그 옆에선 다트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. 잠시 바람을 쐴 수 있는 야외 테라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지난 10일 금천구에 위치한 지체장애인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. 앞으로 이 쉼터가 우리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께서 잘 활용하시고 조금 더 나은 생활, 또 조금 더 나은 건강 증진, 또 문화 활동 이런 걸 위해서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고요. 교육과 문화, 여가 등 지체장애인의 다양한 일상 속 활동을 위한 도심 속 쉼터가 탄생한 겁니다. 이제 좀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어느 분이라도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게 참 여기 이곳 쉼터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이곳은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문화 공간이 됐습니다. 저는 이 시설을 모든 장애인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금천구는 2018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로 네 번째 장애인 쉼터를 마련했습니다. 독지TV 뉴스24 최유라입니다.